이야기는 Guide of the Ocean. 돈트, 저기 바다를 헤엄치는 동물이 보여? 동물? 저게 동물이야? 꼭 화살표같이 생겼는데. 어떤 동물인지 궁금하지? 이 퍼즐을 맞추면 누군지 알 수 있어. 자, 같은 모양의 그림을 찾아봐. 맞아! 바로 가오리야! 가오리는 등에 친구들을 태우고 온 바다를 여행하는 멋진 가이드야! 왼쪽에는 산호 공원이 있고 오른쪽에는 바위로 된 동굴이 있어. 그리고 아래에는 어두컴컴한 시내가, 위에는 넓은 하늘이 펼쳐져 있지. 우와! 잠깐만, 위? 아래? 뭐가 이렇게 많아? 난 헷갈리는 건 딱 질색인데. 걱정하지 마, 돈트. 이 퍼즐을 풀면 너도 한 번에 기억할 거야. 가오리가 가리키는 방향을 잘 보고 단어의 색깔대로 가오리를 칠해봐. 완벽해! 이 정도는 돈츠님에게 아무것도 아니지. 바다는 정말 넓고 아름답다. 그런데 가오리야, 너는 어디든지 다 가봤어? 물론이지. 바다라면 모두 내 손바닥 아닌걸? 아직 하늘은 못 가봤지만. 하늘? 우리 엄마 아빠가 하늘 위로는 절대 못 간댔는데. 그래? 그래도 한 번쯤은 꼭 가보고 말 거야.
하늘을 어떻게 가? 하늘에는 나도 안 가봤는데. 나는 가봤는데. 뭐? 언제? 비밀이야. 그러던 어느 날 평화롭던 바다에 파도가 거세지고 하늘에는 먹구름이 잔뜩 끼기 시작했어. 바다에 폭풍이 찾아온 거야. 무시무시하네. 그런데 펀츠, 하늘에는 언제 갔어? 그날도 친구들과 여행 중이던 가오리는 폭풍을 피해 바다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숨었지. 펀츠, 하늘에는 어떻게 갔는데? 아, 그런데 뭔가 큰일이 났나 봐. 가오리야, 소라개가 안 보여. 뭐? 걱정 마. 소라개는 내가 찾아서 데려올게. 가오리는 소라개를 찾으러 바다 위로 올라갔어. 바다 위는 비가 내리고 비바람이 쳤지. 아! 저기 회오리 안에 소라개가 있어. 가오리가 구하러 갈 수 있게 우리가 길을 찾아주자. 글자가 가리키는 방향으로 가면 돼. 다운이니까 아래로, 라이트니까 오른쪽으로, 이렇게 맞지? 맞아. 너희들도 같이 가오리를 도와줘. 소라개를 구하러 회오리 안에 빨려 들어갔어. 그리고 회오리를 따라 위로 올라가고 올라가 구름 위를 보게 된 거야. 와, 너무 이쁘다. 바다에 무사히 돌아간 가오리는 친구들에게 자랑했어. 와, 가오리야, 방금 하늘 위를 난 거 맞지? 정말 대단해. 하늘 위는 어땠어? 너무 궁금해. 구름 위는 정말 예쁘더라. 어땠냐면 결국 꿈을 이룬 가오리는 바다 속 최고의 여행 가이드가 됐대. 정말 멋진 이야기야. 그런데 펀츠, 하늘에 언제 가봤냐니까. 아유 돈츠, 그게 그렇게 궁금해? 그럼 가오리는 하늘에 어떻게 갔을까? 어? 비행기를 타고 갔나? 땡! 이야기 하나도 안 들었구나. 다음 이야기부터 네가 읽는다고 하면 알려줄게. 뭐? 그런 게 어딨어? 빨리 알려줘. 그럼 이제까지 나온 단어들을 다시 확인해볼까? 내가 읽는 걸 듣고 잘 따라해봐. 웨이, 가오리. 트립, 여행. 레프트, 왼쪽. 라이트, 오른쪽. 다운, 아래. 업, 위. 딥, 깊은. 뷰티풀, 아름다운. 잘했어! 우리를 또 보고 싶으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줘!